네네. 사장님, 그 아파트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네. 그 제가 실리콘을 왜 바르셨대요? 그게 너무 낮아가지고. 예. 이게 막 보글보글하면서 막. 그, 아, 아니 그게 물이 잘 안 빠진가 그래요. 물이 잘 빠지면 그럴 일 없는데 이따 지금 이게 그리고 개수대통을 반대로 놓은 걸 달았어요. 이 개수통이 일로 와야 돼. 그죠? 예, 이거 중간에 하신 거예요? 이거 그 저희 이사 오기 전에 이렇게. 아, 요것만 찍을게요. 예, 됐습니다. 예. 호수는 갈아 드릴게요. 이게 너무 짧아요. 지금 사장님 보시게도 당겨졌잖아요. 네네네네. 아, 근데 어느 정도 유속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길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 통이 일로 왔어야 돼요. 예, 반대로 돼가지고, 원래 일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예, 잘못,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농구니까. 예, 예. 여기, 오랫동안 계셨던 거예요? 여기요? 일부러 거의, 그니까, 개수가 아내가 막힌 게 하나도 없으면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조금 물이 잘 안 빠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를 감아 놓던다던가 이런 거거든. 근데 구배가 물이 잘 안 빠진 배관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 많이 막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2층까지는 이제 공용관하고 같이 내려가는데 뭐 2층도 따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가 엘리베이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배관을. 왜냐면 밑에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고 층별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배관이 이렇게 돼서 같이 다 내려가요. 근데 1층은 우리가 1층도 오프면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안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배관이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1층은 따로 길게 가서 나중에 여기랑 같이 만나요. 전세대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층은 잘 막히고 그리고 메인이 막히면 1층으로 전층에 쓰는 물이 메인 문 나가면 이 물이 다 1층으로 그래서 1층은 피해를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이 1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이 안 살아요. 와, 그냥 봐도 기름이 보이네요. 잘 내려도요. 세척을 한번 새로 제대로 하고 하는 거랑 이따가 제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다 하고 나서 보시면 일단은 같이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일단 기름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아예 막혀 있어요. 예, 네, 기름. 예, 네, 기름 막혀 있고. 뜨거운 물 자주 부은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고, 이따가 제가 세척 다 하고 나서 좀 오래 쓸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일단 기름이 엄청 많아요. 그냥 입구에서부터 아예 막혀 있어요. 네, 기름. 네, 기름이 막혀 있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뜨거운 물 자주 붓는데. 뜨거운 물 자주 붓는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기름기가 좀 빠져. 그쵸. 이따가 제가 세척 다 하고 나서 좀 오래 쓸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들어가 볼게요. 이게 기름이에요, 지금. 어우, 끈덕끈덕. 이게 다 기름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근데 다 가른. 예. 안 보일 정도면 안 보일 정도. 이따가. 기름기를 저기다가 해가지고 따로 버리는데, 음식. 아, 그래도 안 생길래 안 생길 수는 없고. 살짝 해볼게요. 주기적인 건 아니고요. 제 반응이 와요. 이 물 내림이 조금 껄떡껄떡거린다든가, 압이 찬다든가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조짐이 보이는 거. 와, 오전에 간 데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끝나자 온 거예요. 그래서 와, 예. 네. 아, 왜냐면 거기가 다세대 주택인데 요즘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배달하는 사람들도 외국인들이고 요즘 외국인 부부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거든요. 베트남. 기름을 엄청 튀겨 먹는 음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보시면 본인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엄청 많은데 엄청
기름인데 이거 보세요. 뒤에가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저기고 불어서 싱크대에서 들어간 거 아닌가? 싱크대부터 끊어져 들어간 거 아닌가 모르겠어. 잠시만요. 4시간 뭐 확인해봐야 돼. 석션하고. 이거 고객님 뺐을 때, 네. 이거 정말 뺐을, 이거 뺐었잖아요. 뺐을 때 이거 혹시 잘 빠졌던가요? 아, 하면 호수 좀 끊어져서 들어간 것 같은데, 느낌이. 네, 호수가 끊어져서, 아니, 호수가 끊어져서 들어간 것 같다고, 느낌이. 근데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기름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자력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석션을 싹 할게요. 싹 빨아들인 다음에 어우 기름량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닌데 기름 엄청납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대가님 맞았으시죠. 자, 보세요 고객님. 네, 농담 아니라 딱 느낌이 오천님 돌려보면 알거든요. 자, 호스 들어가 있잖아요. 아, 네, 이건 그 전에 예전부터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막혀 본 거죠. 그렇죠. 이제 진짜 원이 막힘의 주범이 얘였던 거죠. 얘가 끊어진 거 같진 않은 것 같고 제 짝인지 아니면 그 전에 보통 언제 많이 끊어지냐면 리모델링 하거나 뭐 아니면 전에 업자분이 왔었을 때 빼다가 예. 근데 저희 이사 왔을 때는 짧아 있었어요. 그전에 예, 그쵸. 그래서 더 잘 맞죠. 예. 고객님 뜨거운 물 쪽이 이쪽이에요? 아니, 그렇게 아 이게 뜨거운 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얼굴에 다쳤네. 아니 괜찮아. 일단 한번 닦는데. 아이고 얼굴 기름이 다쳤어. 덩어리가 여기 막 가득 그대로 있다. 와. 예, 딱 느낌이 딱 호수가 맞더라고. 자, 보시면 호스에 기름이 이따가 어차피 또 묻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고객님. 호스에 기름까지 박혔잖아. 예. 자, 보세요.
키친타올로 해가지고 비닐에다 예. 버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찍게 빼낼게. 그게 그렇게 비싸게 했을까요? 예. 근데 왜 그 전에 오시던 분은 왜 그런 걸 못 발견했을까요? 아니, 내 시간 안 보면 모르죠. 네, 이거 보는 건 못 봤어요. 그죠, 그죠. 예. 네, 아까 딱 돌리는데. 잠깐 또 괜찮았다가 또 그쵸, 그쵸. 또 2년 만에 또 그런 그랬구나.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들어서 아 그랬대? 어차피 완전 일을 확실하게 한 사람이라 제가 소개 많이 해줄게요. 맘카페 이런 거 올라오면 꼭 소개해 주세요. 아, 요새 맘카페가 또 꼬마던데 살짝만 닦게요. 여기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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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다시 넣어볼게요. 또 있으면 안 돼. 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네. 일단 기름 먼저 빨아드리고, 알갱이 돼. 그래. 와, 오늘 가는, 이상하게 딱, 와, 아침에 힘든데 걸리면, 그날 진짜 그래요. 희한하더라고. 약간 이게 모피의 법칙인데 모두 이상하네. 이상하게 힘든 날은 그날. 예, 맞아요. 예. 또 있네. 와, 안쪽에 이 안쪽 기계 박혀 있네. 그 전부터 계속 밀어 넣었구만. 아. 어쩐지 짧다 했어. 아, 또 있는데. 잠깐만, 이거 뜨거운 물 내려가지고 한번 석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를 그 사이에 집어 넣어가지고 통과시켜서. 내야 돼. 길이 올 수 있게. 아니면 석션으로 이쯤에서 한번 빨아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올라올 나. 맞죠? 아,
박근혜님. 네? 이쯤에서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걸린 거. 껴가지고 지금 빼고, 깎고, 갖고 오고 있잖아요. 끝인가 보길 되겠다. 끝이길 바래요. 끝이길 바라네요. 스케치. 쪼가리 조금 있네. 이거 빨아들면. 시원하게 빠집니다. 예. 슈우 빠집니다.